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일본은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입니다.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 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는데요. 군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 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국방백서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발간되는데요. 지난 2일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서는 2년 전 일본에 대한 동반자 표현이 이웃국가로 격화됐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였던 일본을 이제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백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지적하고 이를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의 항의에 오다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또다시 독도 억지를 들이밀었는데요.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일본의 보유 영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와 관련해 일본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고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행동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날 국내 언론은 한국의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한국군의 대응 전력이 명시된 문건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곧바로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굳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일본의 태도가 마치 독도 문제를 끼워 넣어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이 드는 대목인 것이죠. 한국 정부가 분명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한 상황에서도 기시 방위상이 기어코 다시 끄집어낸 것인데 이는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결례입니다.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영토다라는 저 발언은 매년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문구인데 이제는 정말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방위백서에는 영공 침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 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서 더 나아가 유사시 군사력 동원까지 언급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자위대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자위대 남성 계약직의 경우 모병 대상 77%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위대를 외면하다 보니 현역 자위대원 가운데 37%가 40살 이상입니다. 25세 이하의 자위대원은 21%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자위대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40대가 행군을 하고 50대가 고공 낙하훈련을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병력의 고령화가 심각해지자 일본은 여성 자위관 배치 제한까지 철폐하면서 인력 충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6.5%인 여성 자위대원 비중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유튜브 자위대 광고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40대도 충분히 행군을 할 수 있고 50대도 고공 낙하훈련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분명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상 자위대 역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한국 기준으로는 예비역으로 분류되는 인력을 현역으로 재기용, 후방 지원 함선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방위선은 유조선 승무원의 절반 정도를 정년 퇴직자 등 전직 대원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직 대원들을 후방 업무에 배치하고 대신 젊은 현역 대원들은 호위함 승선 등 제1선 부대에 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해야 할 업무는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기저기 억지 영토 분쟁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 주변에 대한 경계 수요도 늘고 있으며 선박 밀수와 불법 환적 감시 등 해상 자위대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해상 자위대 역시 병력 관리에 허술함을 피할 수
수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의 늑장 대응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일본 고치현 아시즈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때마침 지나가던 상선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승조원들은 사고 후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수함의 안테나 기둥과 통신 장비가 손상돼 사고 신고가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잠수함이 잠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인력 부족으로 민첩하지 못한 해상자위대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의 예산도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부대에서 대원들이 예산 제약으로 자비를 들여 화장지를 사서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위대원들의 화장지 자비 구입 문제는 2018년도에도 논란이 됐던 오랜 전통입니다. 당시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은 모든 자위대원의 부대 내 생활용품을 예산으로 확보토록 지시해 관련 예산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조사를 통해 2년이 넘었는데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2021년 회계연도 일본 방위 관련 예산은 5조 3,422억 엔으로 9년 연속 증액 편성됐습니다. 분명 엉뚱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다르게 대한민국의 육군 전력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야전 지휘소로 불리는 차륜형 장갑차 지휘소 차량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번 차륜형 지휘소 차량은 험한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전술 타이어를 장착하고 최신 지휘 통제 체계를 탑재해 기동성과 지휘소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고 시속은 95km에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철갑탄 방호 장갑과 대인지뢰 방호 능력을 갖췄습니다. 바퀴별로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독립 현수 장치가 적용됐고 타이어가 터져도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수상 추진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차량 내부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해 오염된 외부 공기 유입을 막아주는 양압 장치로 화생방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외형은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비슷한데 10명 정도가 탑승해 지휘관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작전 회의실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도 국내 기업이 참여한 인도 자주포 사업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55mm K9 바지라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더위와 사막 지형 등 인도 상황에 맞게 개량된 모델인데요. 최근 K9 바지라 100문을 인도군에게 전달하며 인도 대공무기사업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공무기사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도 일본의 자위대는 전력상으로 분명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일단 병력 규모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대가 안됩니다. 한국 정규군 총 병력은 60만 정도인데 반해 자위대는 24만 정도입니다. 예비군 310만까지 합치면 한국군은 370만을 넘어서는데 자위대 예비역은 3만 정도라 다 합쳐도 27만에 불과합니다. 실제 일본 언론도 군 병력만 비교하면 한국이 약 13배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항공전력도 양적으로 우리가 앞서며 전투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침략하려는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도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자위대를 통해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끊임없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개헌을 하려는 일본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야욕은 점점 독도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야욕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